구석사 등 영주 지역 주요 문화재에 화재 감지 및 경보 전달 시스템이 최근까지 먹통이었던 것으로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영주시는 해당 시설을 최근 전면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즐비한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주중이지만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의 화재 감지기가 최근까지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을 받은 영주시는 지난주 부랴부랴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영주 부석사입니다. 화재와 관련하신 시설 출동 바랍니다. 부석사 외에 소수서원도 화재 감지기 작동이 되지 않았고 특히 2009년 숭례문 화재 이후 의무화된 화재 감지와 화재 신고 장치의 연동은 지난 10월에서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막 여기저기 터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이번 감사에서 전국의 주요 목조 문화재 160여 곳 가운데 불과 3분의 1 정도만 화재 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목재 문화재의 화재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